네. 아니요, 아니요. 뭐 그런 건 없었고. 일단 뭐 세 경기밖에 안 했고. 네. 뭐 작년에도 4월 달에 한 개인가? 네. 쳤었거든요. 그래서 뭐 홈런에 대한 조급함 그런 것도 없었고. 네. 뭐 잘 맞은 타구나 좀 그런 게 정면으로 가고 뭐 상대 호수비도 나오고 이러면서 타격감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제 스스로. 그래서 좀 더 자신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홈런 오늘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뭐 앞뒤로도 좋아졌지만 뭐 저희 타순이 워낙 제 생각에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또 제가 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도 잘 못 쳤지만 저희 타순이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네, 두 번째 경기도 이기고 또 오늘 경기도 이기게 돼서 네,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뭐 홈런 치면 서로 세리머니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페라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왔는데 그냥 뭐 뜻은 없어요. 그냥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그 미국의 이제 벨린저 선수가 이 세리머니를 하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저조해졌다 이런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. 바꾸거나 이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지금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첫 경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첫 경기를 지게 되면 또 그 다음 경기 또 그 다음 모레의 경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경기를 좀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침 오늘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원정 이기고 홈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너무 좋네요. 제가 시즌 첫 경기 선발 나가서 승을 오늘 처음 해본 거거든요. 그래서 기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좀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게 점수를 많이 내준 우리 야수들한테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비시즌 때요? 비시즌 때 네, 뭐 미국에 있는 드라이브라인 센터를 다녀왔고 네, 그냥 부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네, 열심히 훈련하고 왔습니다. 뭐 사실 뭐 그냥 느끼기 없었어요. 그냥 안타 맞았구나. 근데 그 첫 안타 나온 타구가 조금 이상해서 네, 그래서 웃었던 거지 딱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직구 포크로 계속 갔었거든요. 그게 너무 좋아서 오늘 네, 그냥 그렇게 가도 되겠다 싶어서 계속 그렇게 던졌었는데 제가 너무 힘을 많이 써서 던졌나 봐요. 뒤에 살짝 힘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뭔가 패턴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네, 커브를 섞었습니다.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직 첫 경기지만 앞으로도 선발 나갈 때마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,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